5세트. 자, 5세트는 마민캄의 초구. 자, 이번 5세트 초구의 중요성을 마민캄 선수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세트에 한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탄력을 실었어요. 이렇게 되면 됐어요. 자. 조득점. 조득점. 3세트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출발했기 때문에 살짝 감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탄력을 잘 실었습니다. 자, 끌어서 안으로 길게. 아, 그리고 이 접구가 너무 좋네요. 네. 살짝 쿠션에 떠 있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공의 회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두께로 출발한 안으로 길게. 자, 원뱅크 바로 3 쿠션 내지 돌아오는 6 쿠션까지도 바라볼 거예요. 오! 맞춰서 간다는 거는 자, 대회전으로 한번 갈 것 같은데. 오, 바로 가요. 바로. 자, 오늘 저도 뭔가 지금 중계승이다 보니까 아, 네. 안 맞아요. 네. 저의 생각과 마민캄의 생각은 사뭇 다릅니다. 야, 지금 방수를 바로, 보지 않고 네, 바로 정교함으로 가요. 아. 당구를 좀 즐기시는 분들 같으면 원뱅크 세게 갈 건데. 네. 워낙 섬세한 선수다 보니까. 자, 자 오, 오, 돌아요. 코너에서. 그러나. 그리고. 짧아요. 아, 아, 이 마민캄이 깜짝깜짝 놀라게 네. 하네요. 네. 아유, 이번 키스 빼는 두께 확실하게 정했지만은, 자, 손쉽게 끌리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자, 그 끌림까지도 억제를 시켰어요. 네. 야, 미세하게. 짧게 지나갑니다. 네. 자, 일단 석점 출발 5세트 마민캄. 자, 이번 5세트 석점 나쁘지 않습니다. 오, 오, 놓쳤어요. 두께를 놓쳤어요? 네. 이번 횡단 또한 거의 무단횡단이에요. 너무 빨리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조금 느긋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오, 점프 두 번, 세 번. 네. 자, 이제 얇게 걸리면서. 대공이 아주 테이블 위에서 날아다닙니다. 네. 자, 다시 마민캄. 네. 1, 2 접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데, 붙고 붙고 자 오. 키스 키스가 나면서 방향이 비틀어집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의 확률이 있는 장단 장으로 되돌아오긴데 자 회전력이 조금은 많이 전달되면서 원래 짧았어요. 그러면서 또 키스가 한번 났고 자, 뱅크샷입니다. 찬스예요. 네. 자, 한강들을 꿰뚫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김현우 선수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첫 공이 3뱅크. 그렇게 어렵지 않은 1, 2접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좋은 기운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줘야 됩니다. 자, 횡단. 올라가는 각. 자, 치고 지나갔어요. 네. 흐름이 좋아요. 이번에는 뭔가. 신호를 잘 지켜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너야지 횡단은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건너면은 빨리 만나는 수가 있어요. 네. 천천히 가면서 만납니다.
자, 3득점을 3대 3. 자, 뱅크샷을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잘 될 때 한 번 시원하게 하이런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인데. 자, 출발했어요. 자, 뒤로 공략합니다. 자, 조금은 길어요. 여기서. 아하. 이 고비를 못 넘어가네요. 자. 일단 3이닝에 3-4만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 고비를 못 넘어가는 김현우 선수. 자, 어찌됐건 좌우지간 3대3 아주 쫄깃쫄깃하게 경기가 전개되고 네. 있습니다. 자, 안으로 갑니다. 살짝 찍어야 돼요. 네. 자, 아주 얇게. 역시 안으로 짧게는 엄청나네요. 오! 오! 놓쳤어요! 와. 살짝 길게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이제는 반전의 분위기가 또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데, 자, 이렇게 잘 치는 안으로 짧게도 이제는 행운이 조금씩 엇나가요, 지금. 비껴가는데. 야, 이게 지나가네요. 어? 이게 빠지네.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시원하게. 대회전. 자. 불안불안. 자, 아, 이것도 지나갑니다. 같이 빼면 안 네. 되는데. 자, 똑같이 점수가 정지가 됐습니다. 야, 대회전. 일단 빠질 공간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실한 각도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서비스. 네. 아. 자, 비록 내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었지만은 아 마민감 선수의 자 실력이면은 거의 서비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대 3 두 점 앞서 나가는 마민감. 자, 한 번 더 뱅크샷. 오, 지금 각도로 봤을 때는 단단 장으로 가는 허공 더블 쿠션이에요. 자, 자, 단단 장. 괜찮아요. 밀려요. 자, 오, 많아요. 자, 두툼하게 치면서 지나갑니다. 자, 정교하게 12시 당점으로 입사각 반사각만 이용한 자. 공격인데, 자, 이번. 실수는 딱 한 가지네요. 너무 셌어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밀려야 되는데. 길게 떨어지고 말았고요. 네.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던 마민감 득점 실패. 김현우. 강한 회전. 자, 쉬었다가 이제는 또. 득점으로 갑니다. 네. 마민감 선수가 득점을 하니까 바로바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공을 몰아놓습니다. 뱅크샷 키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회전력 전달하는 그 두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자, 정석에 가까운 바깥 돌리겠어요. 자, 조금 섬세하게 삐껴치기로 네. 한번 갑니다. 빠져나왔고요. 괜찮아요. 네. 자, 득점. 확실하게 키스를 뺄 수 있는 그 두께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 5대5 빨간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가 그러나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두께로 그리고 내공의 끌림이 강력하게 끌려야 돼요. 자, 강하게 끌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강한 회전. 됐어요. 충분히 늘어지죠. 네. 네. 자, 한 점을 다시 앞서 나가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아, 정말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네요. 자, 지금 경기는 128강이 아니고 4강전.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네.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또 세트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죠. 그렇죠. 마민캄이 세 세트를 먼저 따냈다 하더라도. 그렇죠. 경기는 7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얇게. 네. 좋습니다. 짧게 보면서 내려옵니다. 얘는 슬슬 완급 조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됐죠. 조금은 얇게 그리고 내 회전은 투팁을 주지만은 부드럽게 진입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짧아지는 과정까지 완벽한 설계였어요. 얇게 끌어서 단장단으로 자 여기서 회전력이 억제 돼야 되는데 네 짧게 진행되죠. 다섯 번째 마미캄 그래도 이번 4점이 어떻게 보면 마민캄 선수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안기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득점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야, 그리고 또 원뱅크 네. 부드럽게만 넣는다면은 부드럽게 넣었어요. 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아, 네, 살짝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드러웠어야 돼요. 자, 내공에 힘이 실렸기 때문에 3쿠션 이후에 살짝 퍼지는 그 과정이 전개됐습니다. 이번 원백크 실수는 상당히 큰데요. 네. 자, 지금 두 점 크게 갈 뻔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각도에서는 당점을 2시 당점을 줬는데 반대로 4시 당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아래 당점으로 부드럽게 진입해야 각도를 더 좁힐 수가 있는 원백크였습니다. 얇게 컨트롤. 자, 일단은 짧지만은 리버스 핸드 약하죠? 힘. 약해요. 무조건 약해요.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멈춰섭니다. 자, 묘한 지금 기운이 흐르는데 일단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얇은 컨트롤로 진입 좋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보내기에는 섬세함이 필요한 두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자, 일단 재미는 있는데 두 선수는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네. 자, 뱅크 시작합니다. 마민캄. 플러스 투. 자, 자, 와. 들어갔어요. 두 점짜리 성공. 일단 시작이 거의 원뱅크, 쓰리뱅크. 자, 이번 플러스2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강력하게 출발하면은 자, 투쿠션 이후에 좁혀지는 각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건데 그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물고 물리면서 가고 있는 5세트입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 자, 키스가 살짝 났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 또 이제 곧 찾아가요. 득점 루트에 기다리고 있죠. 네. 자, 한 점을 다시 앞서 나가는 마민캄. 그리고 득점이 되고 나서 지금 다음 배치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스를 내도 득점 루트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원뱅크가 넣어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자, 투뱅크로 가요. 뱅크샷. 가능합니다. 들어갑니다. 자이런 5점과 함께 10점대 올라섭니다. 네, 이번 5세트에 벌써 세 번째 지금 뱅크샷이에요. 자, 옆 돌리기도 가능했지만은 기왕이면은 지금 뱅크샷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옆돌리기 아래 코너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잘 들어왔네요. 자, 자 계속되는 하이런. 결승 진출을 위해서 남은 점수는 이제 단 넉 점. 부드럽게
이렇게 내공이 살짝 부드럽게 진입을 해야만이 각도를 좁힌다는 걸 잘 알고 돌리기. 있네요. 자, 이게 오, 아, 좀 세, 힘이 세. 실려요. 네. 자, 이제 마민캄 점수 넉 점 남았고 김현우 선수는 좀 더 엑셀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계속 쭉쭉 공격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번 6득점은 김현우 선수 상당히 부담을 주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비껴치기 한번 갑니다. 네. 쏙 밀어넣는 비껴치기. 자, 일단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도 김현우 선수 이번 5세트 또한 그렇게 쉬운 배치는 실수가 아직 없어요. 자, 조금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공격이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켜치기 길게 해요. 조금은 자세가 길게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비켜치기. 자, 조금은 길죠. 길게 받치면서 1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세가 조금은 불편했기 때문에 팔로우를 끝까지 쭉 밀어주질 못했어요. 그냥 톡 대듯이 너무 가볍게 스트로크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도 있고 두께만 잘 성립한다면은 원백크 넣어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더블 쿠션 좁히면서 갑니다만은 놓쳤어요. 다양공의 위치가 닫아요. 좋습니다. 조금만 열려야 되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실수했을 때는 내공의 힘 조절이 장쿠션까지는 도달하게끔 붙어버렸어요. 네, 그 속도를 유지할 마민캄인데 선택의 폭이 좁아진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데 오른쪽 여기전을 이용해서 원뱅크 장장 단으로도 가능하고. 자, 키스. 자, 비록 키스는 같지만 다음 배치가 마민캄. 자, 쉽지 않았습니다. 배치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번 원뱅크는 오른쪽 회전을 주지 않고 왼쪽 회전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 형태의 원뱅크로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적점. 자, 마민캄. 자,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비켜치기로 가는데 바로 3 쿠션 공략이에요. 네. 시원하게 득점. 이제 앞으로 남은 점수는 석점. 옆돌리기는 함정이 있는 부분을 감지한 마민캄 선수 확실하게 그만큼 두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껴치기로 시도된 공격 깔끔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네. 오, 담배치도 좋은데요. 자, 바깥 돌리기인데 일단 키스를 빼는 과정이 1차 숙제입니다. 자, 먼저 나와요. 네, 득점으로. 자, 남은 점수 이제 2점. 끝까지 갈지 김현우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될지요. 네, 살짝 회전을 조금은 보정을 하고 내공이 먼저 나오게끔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노란 공이 장쿠션에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원뱅크가 안 된 거예요. 타임아웃이고요. 자, 내기를 노리나요? 왼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단으로 리버스도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스코어가 13점이기 때문에 예차하면 3뱅크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끝내기를 노리네요. 네. 네. 자, 결승 진출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두 점. 과연 자, 출발. 자, 일단 길어요.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와, 대충으로 우리 있었어요. 이걸 노렸어요. 자. 이걸 노렸습니다. 야, 마미카. 결승 진출을 끌어냅니다. 자, PBA 진출. 가장 좋은 성적, 첫 결승 진출을 이끌어내는 마밍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밍캄 선수 마지막 3뱅크는 3쿠션으로 공략한 게 아니고 자 뒤로 5쿠션으로 완벽한 계산하에 정확하게 빗겨치기로 깔끔했습니다. 네. 자, 타임아웃을 써가면서 마무리 짓겠다는 신념이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